프로젝트 한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네, 한송이 씨. 우리 방송에서 출연자들 나오면은 네. 뭐 탈북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네. 항상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지킨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때 그 대학생들 나왔을 때 네네. 그때만큼은 꼭 지키겠다. 네. 나를 부르면은 방송에 출연해줘서 네네. 도움을 좀 드리겠다. 네. 그건 진짜 할 것 같던데 그것마저도 안 지켰군요. 네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아니 안 지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스케줄을 다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먼저 받은 스케줄 펑크 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네. 앞으로 네.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그렇다면 진솔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노래로 출발합니다.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우지입니다. 지금은 여행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좇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한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뼘 차이 네, 남북한이 수다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수다 이수다 오늘도 출연자는 그대로네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포기할 때도 됐는데 어지간히 포기 안 하시네 저분. 자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성국 작가 그리고 김혜민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좀 알맹이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누가요? 있습니다. 네티즌들이요. 네? 네? 네. 어머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어서 재밌다는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 알맹이가 없어서 재밌다고요? 무슨 북한 문제 친구들이 수다 떴는데 알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아니 그냥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팩트만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맹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맹이를 예. 막 찾아야 됩니까? 예, 열심히?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네.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진을 찍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시죠? 워싱턴 포스트지. 제대로 포스트지요? 네. 문구류입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워싱턴 포스트지. 아니. 뭐예요? 뭐예요? 워싱턴 포스트 기름 아니에요? 좀 칠하고 발음해요. 우기 씨? 네.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적 있어요? 포스트. 저는 뭐 나간 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 나가본 적 있어요? 나간 바 없어요. 그렇죠. 워싱턴 네. 포스트지에 우리 한송이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고 그 지금 사진 촬영을 하러 우리 사진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환영. 인터뷰 내용이 뭐죠? 인터뷰 내용이요? 네. 북한의 한류가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가? 아.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겪고 있는가? 아, 그러면 또 다 가짜뉴스로. 가짜뉴스 아니죠. 자 김정은 체제는 일단 뺐습니다. 북한 주민들 갖고만 체제를 했어요. 네. 취지를 했어요. 아 지금 눈 막 흔들리고 바닥 보고 얘기하는데? 아 제가 요즘 그 워싱턴 포스티 실렸잖아요. 어깨가 지금 올라갔어요. 오늘 퍼프. 그러니까 오늘 뽕을 좀 많이 넣었네요. 어깨에. 힘 빡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급이 다르구나. 완전 이제 다르죠. 저는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 네, 넓은 데서 이제 활약을 하고요. 옆에 앉은 슈퍼스타님은 이제 국내에서 활약을 하는데 네. 그냥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남북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텐데요. 네.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제 중요합니다. 뭡니까? 주제 선정은 어찌됐든 김혜민 PD가 하는데. 네. 네.
아, 이거 한번 딱 선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PD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 맘대로 하려고 PD 했는데, 얼마나 PD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기시만이 쉽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후배들 다 밟으셨나요? 네. 들여밟고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지, 오늘도 역시 노래로 준비를 했나요? 그럼요, 노래. 좋습니다. 노래로 오늘의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죠? 네. 우주를 줄 게 아닙니까? 뭘 다 얘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까봐 내가 쭉 던져봤어. 이 우주를 줄 게야.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가수가 중요해요. 가수가 중요합니까?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를 네. 줄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요? 네. 사춘기.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아, 저도요. 네. 똑같아요. 나 무슨 계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네. 아니, 아니요. 성씨 맞지? 맞아요. 저는 사계절을 사춘기인 줄 나는 알았어요. 사춘기. 평양의 사계절 언제나 좋아. 짠. 이런 노래가 있거든. 아, 조금 더 불러봐요. 시작. 한방눈 내리는 대동강가에 까먹었다. 이렇게 있어요. 아, 이제 자본주의가 다 됐네. 아, 사계절, 평양의 사계절. 갑자기 하라니까. 아, 왜 사춘기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춘기가 없냐면, 미안하지만, 송은 씨. 네네네. 왜 사춘기가 없냐면, 태어나서부터 인생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주제에 뭔 사춘기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란 대로. 그냥.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아, 자, 북한에서 만약에 사춘기를 겪는다. 이거 뭐 당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아, 절대로 겪을 아, 수가 없죠. 아, 사춘기도 당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꼭 하기 싫은 일들. 네. 근데 당에서 시키는데 그걸 안 하겠다 불신을 가지면 그거 자체가 배신이죠. 아니 그럼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중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그런 중2병은 있어요. 아, 중2병이 북한에 있다고? 아,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르게 표현이 돼요.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호기심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툼모하고 뭔가 여러 대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그때 이런 남조선 노래 북한 말로 그런 대로 자꾸 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해버리는 거야. 그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 사춘기는 이렇게 표현됐죠. 처음으로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이렇게. 아, 북한에서? 네. 바지가 너무 넓어, 몽당 바지요. 근데 바지를 줄여가지고 그 끝이 9cm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거 보고 선곱 바지라고 그래. 여기에는 뭐라고 이제 핏? 슬림? 아니, 우리도 교복을 근데, 통을 크게 입었던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고, 근데, 그게 줄여 입었던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고. 그 줄여 입었어요. 줄여 입다가 임수경 왔다 간 다음에. 임수경 씨? 만보 바지라는 게 생겨났어요. 아, 만보 바지 생겼어요. 이렇게 풍이 임수경 씨 입었던 바지. 그런 게 또 비슷하게 나오고. 어쨌든 그때 바지를 줄여 입고, 그리고 붉은 스카프, 넥타이를, 북한에서 넥타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 끝을 끝머리를 요만하게 매요, 이렇게. 한 3cm 정도.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매라는 거지. 규정. 근데 딱 이렇게 하고 요게를 아주 그냥 빨간 천을 그냥 대신에 그 나머지 천을 어깨에다 가리우는 거야, 이렇게 이만하게. 나름의 멋이군요. 그렇죠. 나름의 멋이죠. 아니, 우리 자료화면 보면 북한 남자아이들이 빨간 스카프 이렇게 반 접어서 어깨 걸치고 이렇게 매는 것 같은 그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붉은 넥타이, 빨간 스카프를 매요. 맞아요. 매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빨간 스카프를 매는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매. 그대로 하면 이제 멋이 없으니까 그냥 다르게 매는 반항하는 거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냥 북한판 날라리. 북한판 날라리. 네. 날라리 맞아. 네. 바로 그 공산당도 무서운다는 그 중2병은 북한판 날라리로 보시면 돼요. 북한판 날라리. 그러면 우기 씨는 우기 씨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좀 세대 차이가 나니까 교복 입었어요? 사복 입었어요? 저는 교복을 입었죠. 교복 입었. 그 어떤 날라리들은 교복을 어떻게 입었어요? 저희 때는 그 일단 가방을 네. 가방끈을 아주 그 짧게 해가지고 네. 거북이 비슷하게 다닙니다. 아, 그게 나는 왜 저렇게 다니는지를 이 당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로 멋을 많이 표현했던 것 구겨 신기. 같아요. 구겨신기. 아니요.
앞에 굉장히 그 뾰족하고 엄청 길었어. 아, 뾰족고도 뾰족하고 싫었구나. 길어. 아, 지금 고등학생 말하는 거 맞아요? 중고등학생? 맞습니다. 당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통 바지 통을 굉장히 줄여 입었었고 그래서 걸음 하나 한 번이 네. 엄청 불편해. 스스로 그렇게 옥죄에 옵니다. 고인길처럼. 네. 아니 저는 우리 그 슈퍼스타 최욱 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 시대 북한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뾰족 구두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몽구두라고 해가지고 소발통 구두 가 되게 유행이 됐어요. 소발통 구두요? 네. 앞에 약간 소발통처럼 되게 좀 투박스러운 그런 구두가 있거든요. 그게 매우 유행이 됐는데 보니까 비슷하네요. 중고등학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때는 여성들이 앞머리를 네. 뭐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앞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앞머리를 그룹으로 완전 이렇게 말아서 네. 그 앞머리를 든 후에 무스, 네. 무스나 스프레이를 쫙 뿌려줘. 아, 어머. 북한의 그 여고생들은 네. 그 설탕, 아니 맥주, 어. 맥주, 그걸, 맥주 물들이기 그걸 발라요. 왜냐하면 그게 고착제 역할을. 세상에 거기다 식초 한 방울 떨고요. 제대로 딱 고착돼요. 화장품이 없으니까. 아, 그런,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을 딱 잡는 거지. 그래. 아 잠깐만, 오. 머리를 염색하는 게 아니고 맥주에다가 식초를 타서 스프레이처럼 쓴다고?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오. 아 정말? 진짜 북한에서 네. 스프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고착제라고 하거든요. 아, 고착제. 근데 설탕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희석해서 머리다 뿌리잖아요. 와, 요거는 그야말로 주체 사상탑입니다. 그냥 바로 닦어요. 아, 바로 닦어. 그냥 제대로 닦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 물결머리라고 해서 앞머리를 딱 높이 세우고 밑으로 살짝 물결을 지었거든요. 이런 머리 매우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착제 자체가 시중에 판매가 되긴 하죠.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되는데 그때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구나. 뭔가 이제 물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대단하네. 굳혀 가지고. 거기 파리는 많이 꼬이겠네. 당연하죠. 아, 팔이 많이 꼬입니다. 팔이 없어도 많이 꼬. 그거 안 발라도 많이 꼬여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못 뿌리려고. 네. 그 염색을 네. 어떻게 했냐면 과산화수소로 탈색을 했어요. 과산화수소 탈색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바지를 네. 아저씨처럼 입었었어. 아, 그게 그 심리예요? 네, 그 심리입니다. 아, 그래서 어른들처럼 그 골프웨어를 입었어요. 걔네들이 골프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골프웨어를 입었던 골프웨어에 가방 일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건달들이고 네, 학생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네.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항상 그 옛날 친구들이 약간 조금 포작하게 아저씨 스타일대로 포작하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포작하다는 게 아저씨 그 스타일처럼 그게 이제 풍요스럽게 뭔가 크게 이렇게 입었 그런 사진이 돌더라고요. 펑퍼짐하게? 네네. 아, 펑퍼짐하게.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북한 청소년들은 화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요즘 다 화장하거든. 해요. 해요? 네. 그럼 학교에서 안 웃나요? 요것도 하는 게 막 진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 북한의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판매하는 톤업 크림 있죠. 북한에서 미백크림이라고 하거든요. 펴백크림이라고 해요. 펴백크림 네. 너무 무섭다. 그래서 펴백크림을 딱 바르고 눈썹을 정말 그 이렇게 그 펜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돈 있죠. 50전짜리 돈. 네. 예, 돈으로 싹 그리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어머! 동전이요? 동전? 네, 동전. 동전으로 어떻게 그리죠? 동전으로 싹싹 그리면은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딱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려봐요 일단 동전으로 한번. 동전으로 이제 이렇게 그 눈썹목을 이제 그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아니 우리나라 알아듣겠네요. 동전도 될까? 북한 동전은 조금 일단 동이면 좀 이렇게 돼요? 묻어나긴 하는데. 아, 뭐가 그렇죠. 묻어난다고? 네, 근데 그게 북한에서 화장하는 여자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화장을 한번 하자면 보통 멘탈이 아니요. 아니 왜냐면 선생만 욕하는 게 아니라 자체 투쟁이 엄청나. 진짜 근데 방송을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바람둥이에 뭐 화낭 화낭 여자 근데 별게 많아. 그때 당시엔 이제 그 우리 최성국 작가님 있을 때고 제가 있을 당시엔 조금 변했어요. 그래도 좀 세대 차이가 네. 나잖아요. 그러다 자꾸 보니까 넘어가지 마요. 10년 세대 차이 나요. 립스틱도 둘이. 약간 컬러가 있는 립밤 정도. 그래서 선생님 야 너 구홍 발랐지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뭐 발랐냐고? 구홍.
구홍이면 북한에서 립스틱? 립스틱을 구홍이라고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구... 아, 입구자에 네. 불글홍 불글홍자에 굉장히 구성적이네요. 그래서 너 구홍 발랐지 이러면은 아닙니다. 여기 그 각질 이거 일어나는 채거 발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통과죠. 그리고 염색하는 애들도 있어. 요 있어요. 염색학원 단속해요. 그런 배려가 나면 나 원래부터 이래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속아요? 속아요, 선생님. 안 속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담배 떠내물 거이는 거죠. 아, 선생님은 뭐라고요? 담배. 담배값. 성인은 휘발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너 머리 염색해서 걸리면 에휴, 선생님 왜 이러세요? 그래 담배값을 주문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요. 그렇지. 원래 색깔이 이래요. 아. 그래도 이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그 교탁 밑에다가 고양이 그 크라빈이라는 담배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한각 싹 넣어놓으면 거기다 이제 이름까지 적었나요? 누구라고. 세상에.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냥 눈을 깜빡 감아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에 좀 말이 되는 게 굶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굶는 애들. 맞아요. 걔네들은 머리 색깔이 변해요, 진짜. 아, 너무 또 슬프네. 아, 이렇게 자꾸.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 슬픈 얘기 하지 마요. 먹지 못해서 머리가 새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자, 남북한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나눈다는 건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 학제가 우리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초 6,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예.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북한은 11년제 의무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의무는... 지금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 달라졌어요. 김정은 와서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등 4년 인민학교 초등학교 잠깐만요 초등학교 4학년 인민학교라고 하죠. 7살부터 인민학교. 시작해요. 8살부터 그리고... 시작해요. 8살. 8살. 어, 이거 똑같네? 생일 빠르면 7살. 어, 똑같대. 오, 오 거기도 빠른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아시지, 한민족이지. 우리는 이제 빠른이라고 하나.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네? 빠른이라고 안 말해요. 그 빠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나 올새끼. 얼쩡. 어? 올새끼. 얼쩡. 올새끼? 늦새끼. 말마다 달라. 어? 올새끼, 늦새끼. 아, 그건, 야, 잠깐, 저 성인에는 저 말이 세요. 이짝 평양. 평양 가만히 있으라. 성국인에는 얼쩡. 예. 얼쩡은 뭔데? 얼쩡쩡쩡.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등, 중학교 해갖고 6년. 6년. 아. 유치원 1년 해갖고 11년. 아, 잠깐만. 자, 인민학교 4년이고 유치원 1년. 고등, 중학교. 고등, 중학교. 6년. 6년.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이 11년입니까? 11년인데. 네. 지금은 한국하고 똑같이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응. 아, 초등학교 6년. 4년. 아, 지금처럼. 예. 네. 6년, 3년, 3년. 이렇게 바꿨습니까? 바꿨다고 제가 경험 못했지만. 네. 얘기 들었어요. 바꿨대요. 아, 표정상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 네, 제가 경험 못해서. 우리 한승희 씨는 그러면...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 제가 올 때 당시에 그 교육, 그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요? 아니 제가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잠깐만 잠시만 네. 아니 네이버가 있는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 잡담할 때는 서로 얘기하려고 하고 정보 줄 때는 어떡해요? 아 나 몰라요. 아니 다 빠집니다 지금. 학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아빠가 저는... 기름을 주면서 다닌 애들은 학제도 기억을 못하네요.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자, 아시는 분이 없네. 지금 최근에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학제는 4-6-4년제가 근간이고요. 그러니까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에서 6년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런데 김정은 집권 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뀌었대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요. 그래서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됐답니다. 아무튼 우리랑 다르대요. 네. 아, 그러니까 비슷 다르대요. 네네. 네, 통일되면 어차피 다 똑같아질 테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빠른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빠른이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요? 빠른은 없어졌어요? 빠른 없어졌어요. 확실해요? 없어졌어요. 그, 뭐. 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빠른 없어졌거든요. 빠른이 뭐예요? 빠른이라는 게 이제 그 1월달 생부터 6월달 생까지 먼저 학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아, 그거 지금 올새끼, 늦새끼. 아. 아니, 올새끼는 그럼 1, 2월 생이고 네. 늦새끼는 3월부터 12월 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6월부터 12월 생이고 그리고 이제 올새끼는 1월부터 6월 생. 그럼 1월부터 6월생은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학교를? 그렇죠. 아,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3월생이니까 저보다 먼저 태어난 한해 먼저 태어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어, 저, 아, 그렇군요. 우리 때는 이제 1월부터 3월이 아니고 네. 1, 2월생만 일찍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김혜민 PD. 네, 뭐 정정합니다. 아니, 제가 3월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말이 아주 많아가지고 아빠하고 엄마가 동사무소에 돈을 주시고 2월생으로 생일을 바꿔서 저는 일찍 들어갔어요. 범법행위고요. 네. 저 옆엔 기름은 없지만. 네네. 저 범법행위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모든 권력 행사를 다 기름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네. 네, 저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아유, 그래요. 자동차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연비가 좋은 한송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비 30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자사고,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뭐 김혜민 PD가 준비해왔다고요? 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자사고 취소 논란이 아주 핫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뭡니까? 자사고요. 보통 네. 학교 아니고 특별한 학교. 아. 자립형. 뭐 그거 알 거 없고 특별한 학교. 아, 그거 알 거 없어요. 네. 공부를 잘하거나. 네.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죠. 저는 좀 자사고 출신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요. 그러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준말이죠?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게 본인 역할이라며,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학교를 이제 취소를, 아, 허가를 취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니던 학생들은 네. 혹은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네. 남들보다 그래도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건데.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이 학교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니네들도 보통 학교처럼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왜 취소를 한 거예요? 왜 취소했냐고요? 네, 일단 자립형 사립고에 네.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요. 목표에 부합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취소를 했을 텐데 네. 그 점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아직 7살하고 5살이어가지고 제가 자사고에 자사고에 그러면 북한의 자사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북한에도 자사고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지 뭐 무슨 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자립형 사립 그 사립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네. 북한에서 수재들만 양성하는 제1중학교라고 따로 있어요. 아, 1고등학교 그거는 국가가 다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사고 학교랑 비슷한 원리죠.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냐면 네. 옛날에는 학교에 전국 그 이제 전교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뽑아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리 집이 못 살더라도 공부 잘해서 거기에 이제 뭐 숙박을 하면서 그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 기숙형이 구나 기숙형. 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집에서 돈이 조금 되고 내 아를 조금 좀 더 공부를 시키고 내 아를. 네. 네.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뭐 그, 요즘 뭐 다 팔도 다 섞여서 나와요. 자기 네. 자식을 공부 좀 더 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돈을 조금 좀 더 투자를 해서 거기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네. 아니 비슷하다기보다 뭐나 뭐가 특수하냐면 진짜 여기는 특수한 신분만 가요. 아, 공부하고 신분으로? 상관없이? 어, 돈 있고 자. 권력자고 오. 얼굴 잘생기고 얼굴 잘생기고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 진짜라니까. 에이 아니 아니 그 면접으로 얼굴도 보통 봅니까? 보통 그런 학교가 예술학교라고 말해. 예술학교 보통.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될 게 우리 그 기자 아니 그 작가님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평양에서 해당되는 거. 뭐 금성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조건 인물을 봐요. 근데 우리 정말 봐요? 인물을? 아니 거기 나온 애들은 정말 예뻐야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다 좋죠. 아빠들이 혈통도 좋고 어, 네, 네. 아빠들이 다 좋고. 중앙당에 있는 친구들만 가는 학교예요. 돈 많고 권력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양강도 같은 이런 지방 학교에는 이제 그 얼굴 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봐요. 아, 지방은 이제 돈 쪽으로 네. 특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이제 그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제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 신분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게 오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신분 제도가 없어졌어요.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토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계급적인 사이를 따졌었는데. 따졌었거든요. 아, 지금 이제 그런 게 없군요. 없어졌어요. 아, 그게 유연해졌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국가에 이바지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노력 영웅으로 이제 칭합니다. 여기서 실리주의로 가는군요. 네. 자, 여기서 네. 영웅 칭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원래 이 주제가 아닌데. 그렇죠. 100만 불만 내면 영웅 칭호 주겠어. 100만 불만 받치면 내가 교화소 뭐 전쟁 뭐 포로병 가족 상관없이 다 신분을 아, 바꿔주겠어. 신분 세탁이 다 가능하구나. 아니, 저기서 100만 불 바쳤어요. 100만 불 바쳤는데 어느 순간 1, 2년 있다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 그런 일들이. 돈 보니까. 돈 버는 자본가가 있으면 북한은 전제 못해. 돈 보니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두 명 있어. 하나는 러시아의 당의 배려로 가족까지 다 같이 다 같이 러시아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자동차를 중국에 팔아먹고 사다가 팔고 하면서 돈 벌어서 국가에 바쳐갖고 100만 불을 영웅이 됐는데 차 장사하다가 굴렀어, 차가. 그 99 고개던가 아홉이령이 그 고개에서 네, 굴렀어. 있어요, 있어요. 부전, 부전 쪽에. 함경남도 부전 죽었어. 쪽. 죽었어. 아홉 고개. 한 명씩 다 죽어간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요건 요거고. 그래서 100만 불 받쳐서 그건 서문은 있지만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받쳐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봐. 돈을 주고 계급 세탁이 됐는데 지금은 계급 세탁이 필요 없다는 거지. 시장이 크니까 잡아내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시장의 큰 선들을 잡아내는 거지. 그 색출해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북한은 계급 계급 사이에요. 계급 사이 없으면 북한 전제 못해요. 계급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농부의 그러니까 자식은 죽을 때까지 농부여야 돼. 아니 그러니까 대물림으로. 우리는 예를 들면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속담 알아요? 북한에도 있어요. 아, 개천에서 욕난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욕나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욕나오는 방법은 뭐 김정일을 만났다든지 김정은하고 악수를 했다든지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영이 되는 거지 갑자기. 자, 자사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북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네. 진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대학 가잖아요. 자 남한은. 이제 봐요. 북한도 지금은 대학 졸업생 많은데 많긴 많아요. 평양에 많더라고. 네, 알아들었고 그렇죠. 북한에서 대학을 가자면 일단 공부를 굉장히 진짜 잘해서 학교에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본인이 실력이 있다. 이거는 북한도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실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누가 가서 뇌물을 갖다 들이댈 정도가 안 될 정도의 실력. 그러면 걔는 통과돼서 대학까지 갈 수는 있어요. 가서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한 97, 8%는 모두 뇌물. 인맥 이런 거로 가는데 여기서 누구나 시험 봐가지고 실력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본인이 가서 어느 대학 가서 이 대학에서 추천서라는 걸 펀트라는 걸 받아와요. 추천서를? 펀트라고 해. 뭔가 펀트라고 해 뭔가. 아, 우리 추천서? 대학에서 이번에 몇 명 받겠다. 이게 교육성에서 떨어져 아야. 티오 티오. 죄송한데 펀트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느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펀트는 인원 머리수 하나. 머리수 하나. 그래요. 펀트의 어원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 영어야 러시아어예요? 모르겠어요. 아 몰라. 북한 펀트. 어원인데. 그래요 펀트.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계획인 거예요. 계획. 이번에 몇 명 입학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지하는 게 결국 그 권력과 돈과 이런 싸움인 거지. 그래서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 가기 전에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네. 국가에 바치고 있었지.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게 아니구나. 바로 그림을 그려서 바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대학 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대학 가겠다고 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가 하고. 아니, 재능을 거죠. 보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부 입학 같은 거지. 그 동안에 너가 이제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돈으로 네. 여기 너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의미죠.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딴 데 갈까봐 나갈까봐 돈 벌면 그렇게는 해줘요. 근데 북한에서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무튼 북한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입시 문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겠네요. 고3들 사는 거. 네네. 아, 저는 그래요? 입시가 너무 생소한 게 북한에서 정말 그 이제 그 매 학교마다 대학이 뭐 두세 명씩 이제 이렇게 그게 떨어지거든요. 몇 명 이렇게 두세 명 정도씩 이렇게 우리 학교에 오게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먼저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면 거기 합격되면 가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돈이 받침이 못 되면 이제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돈 있고 빼기는 애들을 추천서를 써줘요. 우리나라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요즘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위가 성적일 거예요. 그리고 2위가 뭐 한참 뒤쳐져서 이성 문제 이 정도일 텐데 북한에서 그러면은 사춘기 시절 학생들은 일단 성적은 고민거리가 그래. 아니겠네. 예, 그따위야 뭐. 잘 하나 많아 뭐. 그럼 고민이 뭐예요? 사춘기 때 고민. 그 북한 학생은.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저는 바람둥이 아닙니다. 그냥 네. 이성 문제. 아, 이성 문제가 이기구나. 제가 학교 때. 아, 더 로맨틱하네.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요거 최성국 개인의 네. 경험입니다. 아, 내 주변에도 다 그랬어요. 아, 다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성적을 네. 고민할 게 없으니까. 자, 북한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네? 군입대입니다. 아, 군입대. 네. 왜냐면 북한에서 만 18살이 딱 되면은 이제 그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신체 조건이 합격되는 적적 뽑는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제 인민군 그 수가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아기를 이제 다 한 명씩밖에 안 놓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명 나는 그 집 자식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군대 가면 영양실적 걸려서 이제 죽어 어서 어느 그런 일도 번번하니까 웬만하면 군대를 다 안 보내고 돈을 내서라도 이제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지금 엄마들은 이제 특유의 가정교사라든가 수학선생님, 영어선생님 들여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공부시키게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처럼 이런 그 이제 코디를 이제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군대를 안 가려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학교에서 이제 한 3명 내지 4명 정도밖에 갈 수가 없기 뭐 때문에 가요? 대학을 치료나 계획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는 거예요. 네. 아, 자,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 네. 자, 이제 봐요. 북한은 그 한류 문화가 막 들어가면서 생겨난 게 개인 교사들이 가득 생겨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 줘요. 그 개인 교사들한테 가면 가정교사 돈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실력을 받침되고 그 다음 뇌물을 거여가지고 대학 보내서 군대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것도 좀 어느 특권층에나 가능한 그렇구나. 거예요. 그렇구나. 자 오늘 수다 이수다는 남북한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고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뼘 차이 수다 이수다 오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일관됩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 빠른이 있다는 거. 나 오늘 그거 하나. 아 그거는 재밌었다. 네네. 아 그거 하나 건졌다. 북한 말로 뭐라고? 올새끼 늦새끼. 올새끼 늦새끼. 아니 얼쩡 늦쩡. 얼쩡 늦쩡. 이것도 뭐 평양말로 얼쩡 늦쩡. 아니 작가님도 정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얼쩡 늦쩡. 근데 네. 얼새끼라는 게 거기다 나. 올새끼라는 게. 네. 통용되는 우리 양강도랑 함경도 단어... 지역이 다 통용되는 그러니까 방송 심의 안 걸리겠잖아. 올 새끼라는 그러니까 게 뭐냐면 빨리 나온 내 자식. 아~ 자식은 새끼로 들어가잖아요. 간다 새끼가 아니라. 그렇죠. 저도 우리 새끼들 보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똥강아지들. 네. 자 오늘 혹시 뭐 못한 이야기 있으면 최성국 작가님 또는 네. 김혜민 PD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짓죠. 아 저는 사실 그 오늘 그 북한 중고등 학생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 그 얘기 다음에 합시다. 네, 그게 예 늦었고요. 그래서 일단 사랑꾼. 아 사춘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 아 제가요 그 감옥도 들어가 보고 목숨 걸고 탈북대 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진짜 거기에 남 의식하지 말고. 예, 근데 본인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부모 공경 잘하면 아우 꼰대입니다. 아니 꼰대가 꼰대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네. 잘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잘해서 잘 안 되면 찾아오세요. 아 너무 옛날 멘트예요.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요즘은 부모 말 듣지 말고 부모 말 그냥 참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쭉 나가세요. 아~ 그게 바로 말장난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야 너 아이돌 하지 말고 아이돌 하고 싶어서 성공한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송이 씨 결혼해서 송이 씨 아이가 청소년기에 아주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 네.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내비를 둘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대라. 알겠습니다. 자, 네. 부모님들은 애를 좀 때려서 키워. 안 됩니다. 이거 꼰대입니다. 작가님께서 사회주의 멘트 안 해요. 안 올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꼰대시네. 아,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교사상. 위험한 발언. 유교사상. 네. 네. 자 오늘 요 정도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김혜민 최성국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윤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